엄마, 엄마가 굉장히 재밌게 사시는 분이야. 그냥 엄마 인생 근데 자체가 진짜 다이나믹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앞으로도 희한하게 자꾸 시비가 걸려올게 보여. 난 가만히 있는데 남들한테서 자꾸 시비 아닌 시비가 걸리면서 네. 자꾸 그러니까 힘들게요, 나를. 그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니까. 그러면서 살 일이 분명히 있고, 네. 희한하게 이번에는 남자로 인한, 구설 시비가 낄것 같으니, 우리 엄마 자체가 또 남자일까? 그냥 앞으로 만나야 될 남자라든가, 그냥 지인으로 만나길 남자라든가, 그 남자로 인해서 여자가 같이 껴지게 되면서 엄마가 짜증나게 구설 시비가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 조심하시래.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그냥 무심코 툭 내뱉은 말에 또 나한테 가시 아닌 가시로 돌아올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맞는 소리 드리고 싶고, 같아요. 맞는 소리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지금 우리 자손들이 지금 세 분을 넣어주셨는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자손들이 움직여주지를 못한다라고 보여지면서, 우리 여기 막내 자손이 조금 천방지축 아닌 천방지축. 엄마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는 조금 삐딱선 아닌 삐딱선을 좀 타는 것 같아. 아이 다루기 힘들죠? 조금 착한데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착한데 그리고 본인, 그 애기를 좀잘좀 봐주세요. 어느 쪽으로 봐드릴까? 뭐, 그러니까 일적으로. 근데 이 친구 남자 조심하래. 이 사람 또한 남자 조심하래. 아,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는 없는데 애기가 자꾸 애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애기한테 안 좋은 일이 시비, 생기게 만들어요. 주변에서? 주변에서 근데, 살아오면서 그래요. 그 고통을 줘요.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나까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애기가 엄마가 순하다고, 뭐 착하다고 했잖아. 근데 희한하게 우리 엄마랑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님이야. 그런 것 예. 그래서 엄마는 같아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한마디 한 게, 이게 역으로 가시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희한하게. 근데 우리 여기 막내 딸 또한 똑같이 그래. 이 사주가 세서 그래요? 그런 면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말을 이렇게 모조리 있게 굴려서 하지를 못해. 약간 직설적인 면이 있어. 엄마가 보기에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야, 너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숫기가 많아, 숫기가? 이게, 말을 잘안한 편이고 용한데, 근데 한마디 그러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사복을 입고 다니고 막 속눈썹 붙이 다니고 화장하고 다녀도 선생님한테 안 걸리는데, 얘만 돋보여. 이상하게 우리 애기만 그날 처음으로 생리 해갖고 바지가 답답해서 갈아입었는데 그게 그게 걸리고. 걸려갖고 이번에 교육위원회까지 열었어요. 아무 잘못도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아났어요, 애기랑 둘이. 별것도 아닌 네, 건데, 별것도 아닌데 그 진짜. 잡아가지고. 세상에. 갖고는 학교를 갔더니 애기가 울면서 전화 학교를 갔더니 그 부장 선생님하고 이제 애기 잡은 그 생활 남자 선생님이 애기가 의자를 쓰레기 저 멀리 있더라고 가보니까 쓰레기를 저기다 던졌대. 던져갖고 날라갔대. 그래서 나는 애기한테 어디서 선생님한테 그런 짓을 하냐고 막 뭐라 했어요. 의아해 하면서도. 그러고 사과를 하고 이제 왔는데, 울면서 왔는데. 집에 와서 애기 그러니까 그 변론도 들어보지 않고 애기를 그렇게 잡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집에 와서 애기한테 물어보니까는 선생님이 이제 중앙 계단을 혼자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올라오는데 선생님이 이제 몇 학년인가 물어봤대. 그래서 애기가 이제 몇 학년이라고 얘기하고 교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선생님 교실, 그러니까 애기가 이제 말이 없기 때문에 말이 없이 들어가니까 자기는 무시했다 생각했을 거야, 선생님은. 그쵸. 그리고 교실까지 들어가서 애기들 앞에서 톱머리를 주고 애기 반 이름을 물어보면서 무슨 큰 죄나 진 것처럼 분명히 쪽을 줬구나. 훈육에도 될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반 남학생들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날 애기 혼자 놔두고 여학생들 밖으로 나오고 남학생들 친구 다 불러갖고 양쪽 문을 닫아놓고 애기 겁을 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기 울면서 전화 갔더라고. 그리고 뭔 일인가 떠갔더니 그 선생님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 숨을 쉬고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해서 자기가 의자를 세게 뺐대. 말을 못하고 그때 의자가 살짝 옆으로 넘어졌대. 그런데 그 선생님들 나 가니까 의자가 저 쓰레기통까지 날라갔는 어쨌나 하면서 그 고통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기랑 둘이 고통을 하고 생활부 애기 별론도 안 들어보고 부장 여자 선생님이 학교에 아니 생활비 위원회에 올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갖고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애기한테 그렇게 안 좋은 일들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 일어나요. 애기를 한번 데려가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야 되겠어. 데리고 오세요 차라리. 근데 왜냐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 애기한테 생겨요. 애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건들어요. 그런 안 좋은 일 다른 친구들 다 그러고 다니는데 애기 해피름 그날 운 나쁘게 걸려가지고 이 고통을 받냐고 애기가. 그러니까 운이라고 해서 보면은 엄마 봐봐 우리 애기가 지금 삼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운, 그러니까 그런 기운의 삼재 기운에 내가 뭔가 행동을 해도 남들이 봤을 때는 아니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있기는 맞는데 이 친구 자체의 운기를 보자면 삼재 빼고 아까 말했다시피 나는 그냥 웃으면서 장난으로 너한테 너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남들이 듣기에는 기분 나쁘게 들리는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애기가 되게 용하고 착하게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눈에 띄는 애야. 그냥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눈에 가만히 띄는 애라서 원래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있어. 친구들이 신기는 없어요 애기가? 신기는? 엄마가 있는데 왜 우리 애기가 없겠어? 엄마가 있어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사셨는데 엄마 밑에 태어난 자손들은 왜 없겠어? 근데 유독 이 친구가 그 기운을 닮아서 그래요? 애가 심성은 착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엄마? 얘가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 말 수는 없어. 근데 한마디 하면 올바른 말을 잘해.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남들이 듣기에는 가시처럼 들리는 거야. 그게 그거야 엄마. 그러니까 애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시세 많은 친구들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좋지 못하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본인도 조금은 느끼고 친구들한테 말하는 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걸러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 그런 거 빼고 기운적으로 보자면 어차피 많이 빌어줘야 되는 아이야. 그러니까 한번 선생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돋보일 수밖에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뭘 해도 튀어 보여. 그런 친구들은 구설 시비가 따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힘들어하고 나는 안쓰러워 죽겠고. 그래서 엄마 역으로 그거를 괴로워하지 말고 따님한테 자꾸 얘기해줘요. 너가 너무 돋보여서 다른 친구들이 질투심에 자기 못하니까 시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 상처받지 말자. 대신에 너는 그걸로 나 잘났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 싶은 거 꼭 이루자 이렇게 해서 사시면 아무 문제 없어. 아 그래 그러니까요. 그럴 아이에 내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옛날에 겪었던 일들 있죠. 이게 시기 질투받고 자꾸 시비 걸리고 이런 거. 그랬어요. 그거는 한 30대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거를 이 친구는 조금 빨리 겪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래서 내가 너는 큰 사람 되려고 이런 고통을 한 번씩 겪나 보다. 너는 꼭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긴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냥 도움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 사주를 갖다 조금 풀거나 아니면 초라도 켜서 아이를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찾아 우리 아이가 선생님 보더니 저기 선생님한테 한번 옛날에 전 봤다 그러니까는 너무 이쁘시다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한번 같이 와요 안쓰러운 아이